안녕하세요. 삼성 갤럭시의 탑라이너 큐베 이성진이라고 합니다. 이제 아무래도 KT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강 팀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연습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이기면서도 자신감을 찾으면서 이렇게 KT 상대로 이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좀 약간 좀 실망이 많이 컸어요. 아,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고 차이가 많이 났구나 좀 생각이 들었고, 네, 다른 팀원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1경 1라운드 때 좀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해서 그런지 좀 많이 불리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계속 싸움을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싸웠던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와 같게 요즘 메타에 맞는 챔프 위주로 연습을 하면서 상대가 잘하는 거 위주로 자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 이렇게 이기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평범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라가스 탑은 아무래도 노틸러스 같은 좀 강한 챔프가 없으면 나올 만한 캐릭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마오카이 선픽하면서 이제 감독 코치님이 뭐 이제 상관, 이제 까다로운 거 있냐 했는데 이제 저는 갱풀도 생각을 했고 샌도 생각했는데 다 상관없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마오카이 뽑고 갱풀 상관없다고 어떤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남은 경기를 좀 다 이겨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남은 경기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SKT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